이번 시간에는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variable 혹은 이제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건데요. 확률을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이제 이벤트라는 말을 이제 썼습니다. 이벤트.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면은 1이 나오는 사건이 있을 수 있고 2가 나오는 사건. 그래서 총 6개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건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이제 불러놓고. 근데 우리가 확률을 할 때는 그런 뭐 주사위를 던진다. 그럼 주사위에 눈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벤트들을 몇 개를 이제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짝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벤트들을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죠. 뭐 이런 그 이벤트들 중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 또 여전히 전체를 다 커버를 해야 되겠죠. 그 이벤트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전체 집합이라고 부르고 이벤트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을 그 다음에 뭐 짝수인지 홀수만 관심 있다 그러면 이벤트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그 135는 홀, 246은 짝 이렇게 부른다. 그럼 이제 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말을 썼냐면 이제 샘플 스페이스라는 말을 썼어요. 샘플 스페이스. 내가 만약 홀짝에 관심 있다 그러면 이 샘플 스페이스는 홀 아니면 짝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꼭 뭐 샘플 스페이스 홀짝이 아니라 나는 뭐 소수인지 아닌지 하고 싶다 그러면 소수는 1이 소수에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모르겠네. 1, 2, 3, 5 걔네들은 소수고 그 다음에 2, 4는 아니 4, 6은 이제 합성수 그래서 소수 아니면 합성수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라고 부른다라고 했는데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런 어떤 이벤트 아니면은 뭐 좀 더 일반적으로 이런 샘플들이 있으면 그 샘플들의 어떤 그 나올 이 샘플들이 나올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들이 가리키는 어떤 대상이잖아요. 홀짝 아니면 뭐 소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이제 변수로 표시하는 게 변수. 이것을 변수라고 표시하는 게 표시. 그 샘플 스페이스에 해당되는 각 점을 나타내는 어떤 변수를 내가 이제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이 확률 변수는 내가 그 샘플 스페이스를 어떻게 뭐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가장 대표적인 이거는 그냥 주사위의 눈을 가지고 샘플 스페이스를 만들었다 그럼 얘는 1 아니면 2 아니면 6이라는 이제 이런 걸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홀수 짝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짝수면 0이라고 하고 아니면 홀수면은 1이라고 부를게. 뭐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게 경우의 수를 할 때는 이제 뭐 이벤트들이 쭉 나타낼 텐데 그 이벤트들을 뭐 여러 가지 속성을 통해서 그 이벤트들을 이렇게 기술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렇게 기술하는 그런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변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X가 바로 이제 확률 변수인 거예요. 이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벤트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그 이벤트의 어떤 속성을 바라보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런 성질을 나타내는 변수의 이름을 그냥 X 그걸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그 확률 변수는 어떤 구체적인 값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주사위의 눈이다 그러면 1 그 X라는 확률 변수는 1 아니면 2라는 아니면 6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0 아니면 1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가능한 x라는 확률 변수는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x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변수의 이름이에요. 변수. 인티저 x. 그러면 그 x는 그냥
인티저 값을 정수 값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메모리 어떤 장소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자체로는 어떤 아무런 값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x는 3이다. 그러면 이제 그 변수에 3이라는 숫자를 이제 어사인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x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값을 어사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사인되는 값을 우리가 보통 이제 첨자를 써서 x1, x2, 해서 xi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xi다 그러면은 그 변수에 우리가 지정되는 구체적인 값들의 하나, 이제 그걸 xi라고 불러요. 많은 경우에 이제 사실 이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 많은 경우에 이제 그 확률 변수는 이제 숫자 값을 갖는 경우를 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이 숫자로 대입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우리 별도의 확률 이론으로 생각하면 되고, 이제 많은 경우에 수학이나 아니면 이제 물리나 이런 데서 그 확률 변수를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할 텐데, 이제 그러려면은 그 확률 변수가 숫자를 나타내는 경우가 이제 가장 우리가 여러 가지 수학적인 연산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확률 변수는 이제 숫자를 나타낸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확률 변수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예. 이제 주사위를 던진다.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눈의 수의 두 배. 내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이제 확률 변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그 확률 변수는 내 x인데, 이 확률 변수는 2, 4, 6, 땡땡땡, 그래서 12. 이렇게 6개의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그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표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이것을 뭐 여기가 이제 x 확률 변수고, 확률 변수는 표를 첫 번째 줄이 이제 확률 변수를 의미하고, 이제 확률 변수는 2, 4, 6, 8, 10, 1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확률 변수가 그 x라는 확률 변수가 2, 4, 6, 8, 10, 12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걸 px라고 쓰면, 그럼 얘는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우리가 이제 x는 뭐 xi, x가 그 어떤 변수가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값을 이제 xi라고 표시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그 해당되는 그 확률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x가 xi라는 값을 가졌어요. 그럼 이제 그 확률 값은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 값이 xi라는 x라는 변수가 xi라는 값을 갖는 그 확률. 이건 또 흔히 약식으로 이제 pi라고 쓰기도 해요. pi. 그러면 지금 이 예에서는 여섯 가지 종류의 i, 2, 4, 6, 8, 10, 12. 뭐 i는 1, 2, 3, 4, 5, 6이라고 되겠네요. x1은 2고, x2는 4고, x3는 뭐 6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각각의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과 확률 이 변수 특정한 값을 가질 때 이런 확률 이런 모든 값들을 이제 우리 다 알면 그 이 확률 과정에 대해서 전부 다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이 확률이 각각의 확률 변수에 어떻게 어사인이 되는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확률 분포라고 불러요. Probability distribution. 그 확률이 distribution이 이제 분포한다라는 거잖아요. 확률 1이라는 총 확률이 각각의 확률 분포에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
이제 그걸 의미하고, 그럼 이제 각각의 특정한 x 값에, 특정한 확률 변수 값에 어떤 확률이 어사인 되어 있는가, pi 혹은 pxi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이건 마치 이제 함수나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때 그때 확률 값이 얼마인가. 그래서 이제 probability fun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frequency fun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frequency라는 건 뭐냐면 이제 빈도수다. 여러분 확률 통해서 빈도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빈도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 그 특정한 확률 변수 값이. 여러분들 이제 처음 접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친숙하게 얘기를 많이 말을 그거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면 이제 그거에 이제 친숙해지게 돼서 항상 확률 과정을 생각할 때는 확률 변수를 가지고 앞으로는 기술하게 될 거예요. 확률 변수. 자, x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입장에서 보면 얘는 변수명이야. 변수명. 인티저 x다. 그러면 x에는 아무 값이 없는 거죠, 그냥. 거기 이 x라고 하는 것은 정수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냥 변수의 이름일 뿐이야. 그럼 근데 그 x에는 내가 x는 3, 그럼 아, 그 x라는 메모리에 3이라는 숫자를 채웠구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그 변수 이름에 해당되는 거고, 그 변수 이름에 해당되는 것에 어떤 구체적인 값이 들어가느냐, 그 구체적인 값은 xi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네, 뭐 이게 이제 익숙하면 변수명하고 그 실제 그 변수의 값에 들어가는 값 이런 걸 구별 없이 이제 자유자재로 사실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확률 과정을 이제 확률 변수를 가지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확률 변수 값이 가지는 확률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럼 확률 분포의 이 특징, 어떤 특정한 확률 분포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 그것과는 다른 확률 분포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더라. 그 특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제 양들이 있을 텐데, 그 양들을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mean value.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평균값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확률 분포의 속성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mean value는 평균값 혹은 이제 기대값이라고 부르고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이제 표준 편차. 자, 이건 다 한자 말이라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익숙한지 모르겠네요. 근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mean value라고 하는 건데, 자, 확률 분포가 있어요. 이제 모든 이런 건 확률 분포가 다 주어지고, 어떤 x라고 하는 이제 확률 변수가 존재하고 그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이제 다 알려져 있는 경우야. 혹은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p x i. 자, i는 이제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이제 그 가짓수의 인덱스가 되겠고요. 확률 변수가 xi라는 값을 갖는 확률은 p의 i다. 이걸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대값 혹은 expectation value, 이제 mean value, 최소 mean value라고 했으니까 이제 mean value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mu라고 쓰는데요. mu. 자, 얘는 자, i라고 하는 것은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의 꼬리표라고 해서 인덱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xi, pi. 이것을 mean value라고 불러요. mean value라고 부르고,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제 뭐, 이제 average라고 부르기도 하고, 익스펙테이션 밸류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대값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건 뭐냐면 주사위를 뭐 던지는 거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주사위를
던지면 이제 1, 2, 3, 4, 5,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1, 2, 3, 4, 5, 6이 나오고, 그럼 이제 걔 각각의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내가 그런 확률 분포에 대해서 평균 값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 주사위를 던지는 걸 굉장히 여러 번 하는 거야. 주사위를, 이제 그거를, 뭐라고 이렇게, 시행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시행이란 또 한자 말이라서 좀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것을 예로서, 이제 주사위 눈의 평균 값은 무엇이냐? 그 말은 뭐냐면,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거야. 첫 번째 던지기, 두 번째 던지기, 세 번째 던져, 쭉 해서, 이제 이걸 N번 던져요. N번. 주사위를 던져.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던진 주사위의 눈. 이게 확률 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확률 변수. 자, 그러면 이제 실험을 하는 거야. 첫 번째 던졌던 주사위가 뭐, 그때 처음 나온 거를 확률 변수를 X1이라고 부르고요. 자,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면서 하려면 이제 노테이션을 잘 써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 자, 그때 나온 구체적인 값은 XI라고 쓴다라고 했잖아요. 자, XI인데, 첫 번째 던졌을 때의 주사위 눈의 값. 자, 주사위 두 번째 던졌을 때의 눈, 나온 눈. 뭐 이렇게 쭉 있겠죠. 세 번째 던졌을 때 어떤 눈이 나오는가. 그럼 이제 N번을 던지는 거예요. N번을 던졌을 때 주사위 눈이 뭐가 나오는가. 주사위 눈이 뭐가 나오는가. 주사위를 100번 던졌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1, 뭐, 1, 3, 2, 4, 6, 4, 3, 어쩌고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걸 전부 다 더해. 전부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N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바로 우리 평균 값이죠. 주사위를 N번 던졌는데, 내가 나온 주사위의 눈을 다 더해서 나누기 N을 합시다. 이게 바로 평균 값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뭐 100번 봤는데, 내 시험 점수의 평균 값은 뭐냐? 시험 점수 다 더해서 나누기 100 하는 게 평균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요 평균 값,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평균 값이란 건 뭐냐면, 자, n분의 1의 뭐야, 첫 번째 주사위 값. 자, 노테이션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으니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이제 요걸 해보면, 이제 괄호 속에는 1에서부터 6이 여러 번 막 섞여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거 다 덧셈을 할 때, 내 덧셈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은, 저 괄호 속에 1이 몇 번 나왔는가, 그 다음에 2가 몇 번 나왔는가, 뚝뚝뚝 해서 6이 몇 번 나왔는가, 요걸 세면 되는 거죠. 다 더해도 되지만, 1이 몇 번 나왔나, 2가 몇 번 나왔나, 다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자, 이래놓고,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뭐가 됩니까? n은 무한대로 극한을 취해보면은, 전체 그 n분의 주사위를 n번 던졌는데, 1이 나온 횟수, 그게 뭐가 돼요? 1이 뭐, 나온 횟수가 p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 n분의 n2는 그게 2가 나온 확률이 되는 거죠. 땡땡땡 해서 얘는 6 곱하기 p6고, 얘는 내가 쓰면은 i는 1서부터 6, xi, pi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앞에 표시했던 이게 바로 평균값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평균값. 그래서 이게 이제 평균값의 의미예요. 평균값이라고 하는 거는 주사위를 들면 결국 뭐
각각의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1에서부터 6 더해서 6분의 1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3.5가 되는 거죠. 그럼 3.5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그 주사위 눈에 눈이 3.5가 나온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주사위를 100만 번 던졌다. 그럼 100만 번 던졌을 때 나온 눈을 다 더해서 걔를 100만으로 나누면은 3.5 정도가 된다. 3.5로 수렴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평균 값은 그걸 한번 했으면 한 번 할 때 그 값이 나온다는 게 아니야. 그걸 무지무지 여러 번 반복하면 대체적으로 그 전체의 평균 값이 그 뮤로 수렴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평균 값을 보니까 이제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는 뭐냐? 자, 이 평균 값이라고 하는 게, 아, 이 실험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성적 얘기를 했지만, 어떤 학생은 평균 값이 70이고, 어떤 학생은 평균 값이 80이야. 그러면은, 뭐, 요번에 본 시험이 두 번째 학생이 반드시 점수가 좋을 이유는 없지만, 그 시험을 무지 여러 번 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평균이 80 받는 그 학생이 총점이 훨씬 더 높겠죠. 그쵸? 이제 그게 평균 값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시험을 봤을 때 앞에 학생은 반드시 70점 받고 옆에 학생은 반드시 80점을 받는 그럴 이유는 없죠. 그래서 항상 뭔가를 하면 한 번 던졌을 때 나온 그 결과는 평균값과 똑같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평균값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평균값이 나온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평균값 말고도 전체적인 그 평균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의미에서는 평균값이 의미가 있지만 한 번 그 시행을 했을 때 항상 평균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평균값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언제는 이거보다 높게 나오고 언제는 낮게 나오고 누구는 평균값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고 누구는 항상 평균값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 누구는 평균값 플러스 100 이렇게 있다. 다 다르잖아요. 전 이 세 가지 케이스나 그러니까 전부 다 평균값은 다 똑같지만 어떤 애는 주로 평균값 근처에서 놀고 어떤 애는 평균값에 비교해서 좀 떨어지는 어떤 애는 항상 평균값에서 극단적으로 높거나 극단적으로 낮거나 그 차이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요 차이는 평균값으로는 구별을 못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속성을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표준편차라는 것을 도입을 하는데 이제 표준편차는 이제 우리가 표준편차의 노테이션은 어떤 노테이션을 쓰냐면은 일단 이제 VAR이란 말을 쓰는데 이제 얘 데피니션은 뭐냐면은 자 요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누군가를 이 확률과 곱해서 다 더했네. 근데 확률과 누군가를 더해서 다 곱한 걸 곱해서 다 더한 걸 우리가 평균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이건 누구의 평균이냐? 얘는 xi. 자, 확률 변수가 실제로 갖는 값이야. 그것 빼기 뮤. 평균 값을 해서.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그 각각의 확률 변수가 갖는 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것의 제곱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평균과 진 정도의 제곱 이것의 평균을 한 거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어떤 좋은 양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평균과 떨어진 정도로 하지 왜 제곱을 하는 거예요? 제곱을 빼면 제가 0, 항상 0이야. 항상 평균보다 높거나 낮거나 그 평균하면 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곱을 하는 이유는 이 높거나 낮거나 항상 그 양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곱을 하고 이렇게 제곱의 평균한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얘를 분산이라고 불러요. 분산 영어로 variance 그래서 VAR이라는 기호를 쓰는 게 이 variance의 앞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표준편차는 뭐냐? 표준편차는 시그마로 써요. 시그마 왜 시그마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했잖아요. S
앞에 글자 S인데 S의 그리스 문자예요. 근데 시그마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변수냐?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를 얘기하고 걔는 X라는 그 확률 변수의 분산을 좀 전에 정의했었잖아요. 분산의 이제 루트다. 요걸 우리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영어로는 이제 이런 말을 써요. 루트 mean square란 말 쓰는데 우리나라 말은 앞에서부터 해석하지만 영어는 이제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죠. 그래서 제곱을 한 다음에 제곱을 했어요. 평균으로 떨어진 걸 제곱을 했어. 그 다음에 그걸 평균을 구했죠. 확률 곱해서 다 더했잖아요. 그것을 제곱근을 취한다. 그렇죠? 확률 변수와 평균의 차이의 루트 민 스퀘어다. 그게 바로 표준 편차예요. 그럼 이제 분산을 VAR이라고 쓰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써요. 요걸 분산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을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분산이 크면 걔는 이제 요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고 분산이 작은 케이스는 요게 해당되는 거. 분산이 0인 거는 걔는 항상 평균값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 경우만 나오는 게 바로 평균값이에요. 아니, 분산이 0이라는 말의 의미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노테이션을 쓰는데 평균값을 할 때 이제 뭐 그 뮤를 쓴다라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꺽쇠를 쓰기도 하고 그래요. 꺽쇠 아니면 이제 expectation value를 나타내기 위해서 e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위에다 이렇게 짝대기를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편의에 따라서 많이 이제 쓰는데 이제 물리에서는 주로 물리에서는 이렇게 요걸 쓰거나 아니면 이제 요걸 쓰거나 이제 그렇게 해요. 수학에서는 주로 이제